범이다 빅터스입니다. 요새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애프터 이펙트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학원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로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진도를 좀 나가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혹시 뭐 기존에 보셨던 분들 네, 아니면 이미 많이 잘 이제 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많이 느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만들고 싶으시다면 뭐 앞으로 가기를 누르거나 뭐 빨리 뭐 빠르게 재생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글리치 강의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을 소개하고 광고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돕 모션스 거고요. 자주 하니까 여기는. 그리고 혹시나 좀 그런 외국 스타일, 네, 해외 스타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찾아와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제 튜토리얼에서 대부분 이분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채널을 복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한국말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안한 것도 있어요. 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EJUICE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 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를 보셨고요. 자,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설명을 할 거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우선은 그 기본적인 틀 같은 거 다 해놓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뉴 컴포지션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에서 여기 있고 네,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눌러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저는 메인이라고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메인이라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FHD 네, 30프레임 10초로 할게요. 네, 세팅은 그 다음에 OK를 누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는 또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게요. 네, 컴포지션을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 이제 글자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되게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뉴 컴포지션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텍스트라고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height라는 게 있어요. 높이 부분인데 높이를 낮추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200으로 할까요? 200. 자, 200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버뮤다라고 영어로 써볼게요.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가운데로 보내도록 할게요. 가운데로.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바꿔보도록 하죠. 자,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죠. 앵커 포인트 툴. 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툴 누르고, 자,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왜 안 가죠? 네, 가야 될 텐데.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제 가운데로 보내야 되니까 온라인 툴 있죠. 네, 여러분들 아마 제 화면이 여러분들 학원에서 봤던 화면과는 다르게 제가 막 배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툴이 있어요. 정렬 툴. 그래서 두 번째하고 네, 다섯 번째 거 누르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르고 홈 누르면 돼요. 홈. 컨트롤 홈. 그래서 가운데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하나만 잠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 있죠? 네, 텍스트에 가서 자, 밑에 내려서 애니메이트. 네,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트에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뭐 상관, 뭐 이렇게 간단한 투명도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애니메이션 줄 때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줄 때는 네, 애니메이트 가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트 밑에 들어가서 자 오파시티 하나만 넣고요. 오파시티에 넣고 여기서 설정을 좀 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파시티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이거를 0%로 할게요. 네. 이거는 여기서는 초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range selector 갑니다. range selector 이렇게 돼 있죠?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start를 여기 start 부분 있죠? 0% 돼 있죠? 한번 만져보면 이렇게 글씨가 다시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키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tart에 키를 0초에 찍고 1초로 갈게요. 1초에 가서 자 1초보단 조금 길게 가죠. 네, 1초 15프레임을 가도록 하고요. 이거를 100%로 해서 한번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만약에 나는 지금 나오는 순서 지금은 그대로 나가죠. 순서가 이거 말고 나는 조금 더 랜덤하게 글자가 좀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드밴스에 들어갈게요. 어드밴스 자 밑에를 내려서 여기에 여기 보시면 랜덤아이즈 오더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잘렸는데 지금 오프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프 이렇게 네, 이거를 켜줍니다. 켜주면 아까는 좀 다르게 다른 순서가 나오고요. 만약에 나는 이 나오는 순서도 별로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늘릴게요. 랜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랜덤 시드 자, 보이죠? 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랜덤 시드를 또 건드려주면 또 다른 순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에 조금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터를 덮고 자, 애니메이터에 들어가서 add에 들어가서 여기 property 있죠. property에서 tracking이라는 게 있어요. 네, tracking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tracking은 이렇게 글자가 벌어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이 줄었다가 펴지는 애니메이션은 문단에 따라 여러분들 문단 있죠. 자, 여기 paragraph라고 있죠. 네, paragraph에 따라 바뀌게 되고 지금 제가 가운데 문단을 했어요. 네, 가운데 문단을 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늘리면 양옆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왼쪽 문단 이거를 누르게 되면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여기 오른쪽 문단을 하면 누르면 왼쪽으로 쭉 퍼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로 할게요. 자, 가운데 문단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러그래프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 그 창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이. 여기 아마 패러그래프라고 써져 있는 그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키프레임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자, 저기 트래킹 어마운트라고 있죠? 제가 좀 접었는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거를
0초에 찍고요. 키를 여기에 마이너스 6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0이면 좀 오므라든 거예요. 그리고 1초 20프레임에 갑니다. 1초 20프레임에 가서 여기를 되돌아오게 해보도록 하고요. 0을 이렇게 0. 자, 그리고 우리 키감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 두 개 찍혀 있죠? 네, 이거를 두 개 드래그하고 단축키로 F9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여기다 키감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자, 왼쪽으로 좀 볼게요. 자, 요 점을 잡고 밑에 점을 잡고 이거를 왼쪽으로 쭉 잡아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당겨주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가볼게요. 메인 컴포지션 자, 여기 도화지 자, 가서 여기서 텍스트를 갖고 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컴포지션 있죠. 네, 텍스트 컴포지션을 밑으로 해서 이 도화지 속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요소들을 만들어볼게요.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좀 있죠? 네, 저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여기에서 렉탱글 툴을 꺼내줍니다. 자, 여기 네모난 거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fill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fill 흰색으로 뭐 해도 되고요. 뭐 다른 색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 이렇게 쭉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자 이름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름 바꾸는 거를 그래서 쉐입 레이어가 아닌 여기다가 저는 글리치 요소하고 번호 1번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글리치 요소 1번 그리고 여기 렉탱글 들어가서 크기를 조절할게요. 크기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렉탱글 들어가서 렉탱글 패스에 크기 사이즈를 줄일 거고요. 같이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따로따로 조절하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자물쇠를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크기는 950에 120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공 모양 만드는 거 있죠? 네, 공 모양 만드는 거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냐? 자, 우리 이펙트 앤 프리셋 갈게요. 이펙트 앤 프리셋 저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도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CC 볼 액션이라는 효과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CC 볼 액션 있죠? 네, 이거를 클릭해서 글리치 요소 1번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공 모양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스케터는 그 벌어지는 정도 자, 여기 보이시죠? 효과 자, 효과가 있고 스케터는 뭔가 널브러져 있는 얼만큼 널브러져 있는 퍼져 있는 그런 의미고요. 이거를 하면 이렇게 공이 퍼지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네, 이걸 안 쓸게요. 그리고 로테이션 액시스는 이제 방향이에요. 네, 공이 튀어나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X 방향이면 이렇게 양옆으로 퍼지거나 뭐 그런 의미고요. 뭐 다르게 바꾸면 또 다르게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네요. 지금은 2D라서 회전은 뭐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저기 앵커 포인트가 있어요.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고 이렇게 또 트위스트면 이제 이렇게 비틀어지는 이렇게 그런 게 트위스트고요. 그러니까 비틀다가 트위스트거든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부분이고 이제 그리드 스페이싱은 아마 이 간격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니네요. 간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드라는 게 그리드가 이렇게 네모칸 격자 모양이죠. 그 얼만큼 띄워줄 거냐 뭐 그런 건데 보니까 커지네요. 공의 크기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사이즈는 공의 크기입니다. 공의 크기. 그래서 저는 여기를 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스캐터를
0으로 다시 놓고, 지금 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 약간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 공을 좀 줄일게요. 40으로. 자, 이렇게 보이고, 제가 그리드 스페이싱을 조금 높이면 커지긴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인스테빌리티 스테이트는 아마 인스테빌리티면 이제 뭐 불안정성에 대한 뭐 그런 걸 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자, 이거를 좀 잘라 놓을게요. 20프레임 가서, 자, 이거 있죠, 글리치 요소 1번을 앞에서 자를게요. 자, 그래서 자, Alt 누르고, 레이어를 자르는 거는 물론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레이어의 길이를 줄여도 되지만, 단축키로 좀 알려드리면, Alt 누르고, 대괄호 열기를 눌러주면 돼요. Alt 누르고, 대괄호 열기. 눌러주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반대로 할게요. 자, Alt 누르고, 대괄호 닫기를 해서, 20프레임으로, 길이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살짝 1프레임을 살짝만 떼어보도록 할게요. 1프레임을 떼어볼게요. 그리고 글리치 요소 1번은 제가 텍스트 레이어 밑으로 놓을게요. 네, 텍스트가 가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할게요. 이게 한 3군데 정도 배치를 할 건데요. 글리치 요소 1번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을게요. 다음에 이어지게.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쪽에다가 위쪽에다 배치를 할 거고요. 그냥 옮기시면 돼요. 그 대신 선택 툴이 돼 있어야 돼요. 단축키로는 V입니다. V. 그리고 밑에 내려서 크기를 조금 더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950이 아닌 저는 좀 짧게 600에 75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또 여기다가 이쪽에다 또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이거는 1초 3 프레임 뭐 이쯤에 시작하게 해보고요. 이 레이어의 길이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5프레임 움직여 볼게요. 5프레임 하나 둘셋넷 다섯 자르고 자를게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쯤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위치를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기를 줄여 보도록 하죠. 네, 밑에 들어가서 컨텐츠 들어가서, 네, 렉탱글 패스에 사이즈를 300에 6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이렇게만 볼게요.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리고, 자, 이 텍스트도 조금 멋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효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스케일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 15프레임에 가서, 자, 텍스트, 이거는 컴포지션이에요. 자, S를 누르고, 스케일에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하게, 제가 여기 키 찍힌 거 있죠? 네모 말고 제가 특이한 걸 하나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로 Ctrl, Alt, 클릭을 하면, Ctrl, Alt,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키가.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걸 이제 홀드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홀드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키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다음 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를 찍어 보면, 자, 22프레임에 가볼게요. 자, 여기 크기를 제가 120%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키프레임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를 찍고 여기다 120%를 찍었어요. 100, 여기 120이면 보통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죠. 네, 100에서 120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뭐 100, 101부터 뭐 110, 뭐115뭐 이렇게 점점 커지죠, 숫자가. 근데 이 홀드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으로 다음 키프레임까지
이 키프레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숫자를 한번 잘 보시면 100%잖아요. 제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옮겨도 100%가 유지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는 얘의 기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홀드 키프레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새로 또 찍었죠? 여긴 120%인데 자, 다음 키프레임을 또 찍어볼게요. 그래서 29프레임에 가서 여기다가 제가 크기를 65%로 가면 자, 여기 이 사이는 120%고 여기는 65죠. 65%인데 제가 이걸 옮겨보면 계속 120%예요.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 두 개 사이는 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1초 6프레임에 가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인 오늘 글리치 효과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왜곡, 그러니까 엇나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엇나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어긋났죠, 사진이. 네, 좀 이분한테 죄송한데 이렇게 어긋나 있는 효과를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엇나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매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루마매트 설명할 때 그런 뭐 그레이스케일 매핑이라고 제가 뭐 설명한 게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매핑이라고 설명한 게 있는데 뭐 까먹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흰색에서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나타내고 검은색에서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좀 다릅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흰색이 강하고 검은색이 아예 효과가 없다.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명심을 꼭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흰색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요. 검은색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방향이 반대예요. 대신에 방향.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50% 회색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50% 회색일 거예요. 50% 회색인데 50% 회색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색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을 만들면 자, 여기 숫자 있죠. HSB에서 여기 B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블랙일 거예요. 제가 여기를 50%라고 하면 딱 여기 50% 지점에 가게 돼요. 이렇게. 네, 이걸 50% 이제 회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일어나요. 이거 그런 엇나간 현상이라 안 일어나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흰색은 강하게, 검은색도 강하게, 대신에 방향은 반대. 50% 회색, 50% 회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회색들은 약간씩 그 정도에 따라 흰색이 얼만큼 강한지 검은색이 얼만큼 강한지에 따라 그 방향이랑 세기가 결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미 효과는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따가 제가 더 그 본격적으로 만들 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냥 제가 저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네, 맵핑 우리 만들었던 거 있죠? 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 해놨고 제가 수치를 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보고 여기에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왜곡이 일어나죠. 여기 흰색 부분이요. 이거 지금 덮여져 있는데 이게 밑에 깔려 있거든요. 보시면 흰색 부분은 지금 원리가 원래 여기 있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엇나가 버렸죠. 네. 그리고 검은색. 자, 검은색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엇나가게 돼요. 네,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50% 회색이죠. 여기가 50% 회색인데 안 움직였죠, 거의. 네,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네,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완전 처음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많이 다뤄보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글리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어가지고. 자, 그래서 매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가 외국 그 엇나감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돼. 지도 이런 것처럼 이런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흰색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자, new composition을 만들어볼게요. new composition 여기다가 저 이름을 displacement map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5000에 1080을 할게요. 네, 5000에 1080 되게 길게 만들죠. 네, 아무리 세팅을 하고 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displacement map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new 자, new solid 자, 단색 레이어 자, 오른쪽 클릭 빈 공간 new solid 단축키로는 컨트롤 Y예요. 컨트롤 Y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노이즈라고 이름을 줄게요. 노이즈. 그리고 OK를 누르고 흰색 길다란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효과 중에 자, 또 이펙트 앤 프리셋 갑니다. 자, 여기다가 프랙탈 노이즈라는 거를 네,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거예요. 밑에 거 프랙탈 노이즈.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뭔가 이상한 구름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보시면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레이스케일 매핑입니다. 네, 물론 그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효과예요. 프랙탈 노이즈는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랙탈 노이즈를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프랙탈 타입은 그런 종류예요. 뭐 이런 종류들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타입은 이 지금은 구름 모양인데 제가 여기를 블럭으로 바꾸면 블럭은 어떤 네모난 레고 같은 거죠. 블럭 바꾸면 이렇게 네모나게 변하고요. 되게 다양한 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블럭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글리치를 만들 때는 블럭으로 거의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글리치 효과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인버트는 이 색깔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색깔을 이렇게 뒤집는 뭐 그런 거고 컨트라스트는 이제 대비값이에요. 대비값.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얼만큼 구별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색 부분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숫자를 높이면 네, 컨트라스트는 숫자를 높이면 회색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400을 넣어볼게요.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좀 줄일게요. 너무 흰색이 많아요. 너무 흰색이 많아서 밝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40을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 같은 것도 우리가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트랜스폼 밑에 들어가서 여기서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있고, 자, 여기 위트를 한번 내볼게요. 스케일을. 그러면 여기 유니폼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폼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게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유니폼 스케일링은 제가 따로 조절을 하고 싶으면 유니폼 스케일링을 끄고, 자, 이제 위드랑 하이트가 나오죠. 네, 가로의 길이와 높이 이걸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가로만 한 150 정도로만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플렉시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컴플렉시티는 이거의 복잡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 숫자를 줄이면, 자, 줄여볼게요. 제가 한번 3으로 해볼게요.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덜 복잡하죠? 또 1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픽셀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저는 3으로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리치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막 움직여야 돼요. 얘가 왔다 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볼루션도 있어요. 이볼루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이볼루션 옵션에 가서 여기 랜덤 시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랜덤 시드.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키프레임을 넣을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에펙에도 약간 프로그래밍 용어들을 쓰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스프레션.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뭐냐? 내가 키를 안 주고 내가 프로그램 용어를 넣어 가지고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네, 뭐 프로그램 용어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 쓰는 그런 용어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 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거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 이제 그 복잡한 설명은 어렵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하나의 익스프레션, 에펙 프로그래밍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이제 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랜덤 시드에 여기 시계 모양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클릭을 하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키프레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말고, 자, 컨트롤 Z에서 없애고, 자, 여기 시계 모양을 Alt 누르고 클릭을 해 보시면 뭔가 밑에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빨간색으로 변했죠. 네, 이거를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를 하나 넣을 거예요. 프로그램 용어를 넣을 건데, 자, 어떻게 쓰냐? 타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죠. 다 이게 에펙의 프로그래밍 용어들이에요. 네, 타임 여기다가 곱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Shift 8번을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별 모양이죠. 별 모양. 여기다가 저는 10을 넣을까? 6. 타임 곱하기 6을 넣을게요. 자,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임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타임은 뭐냐? 시간에 따라 좀 뭔가 6번씩 바뀌는, 아마 1초에 6번 바뀌는 그런 걸 거예요. 자, 보시면 자 6이잖아요. 랜덤 시드, 여기 랜덤 시드 여기 떠 있거든요. 6으로 변했죠. 1초에 6번 바뀐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타임 익스프레션은 어떤 반복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 쓰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보통 그래서 랜덤 시드나 이런 회전물 있죠. 회전.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회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네,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곱하기 6을 넣고 그럼 이제 놔두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죠. 이제.
네, 제가 어떤 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자, 옷이 바뀌었죠. 네, 지금 이제 다른 날 또 이어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노이즈까지 만드는 거 했죠? 했고, 이거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이거를 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뭘 넣느냐, 효과 중에. 자, 효과 중에, 자, Effect and Preset 가서 Wave Warp라는 걸 쓸게요. 오늘도 효과를 많이 쓰는데, 자, Wave Warp는 어떤 이렇게 찌글찌글, 웨이브라는 게 뭐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파도 치는, Warp는 뭔가 Warp 그, 뭐, 효과로 해서 막 빨려 들어가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파도와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게 섞여 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넣어보면 알 거예요. 효과 공부할 때는 항상 넣어보고 숫자를 막 바꿔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효과구나.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효과라는 게.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야지 아, 이런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효과는. 자, 그래서 웨이브 워프를 자 여기 노이즈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효과를 끌 때도 이렇게 보면 fx라고 있어요, fx. 이게 이제 뭐 함수 모임인데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효과를 끄고 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끄면 아까 이게 처음 모양이었죠? 네, 이걸 다시 키면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wave 타입은 이제 파도의 모양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smooth noise 한번 써볼게요. smooth noise, 부드러운 noise 뭐 이런 의미인데 보시면 되게 찌글찌글, 되게 섬세하게 짜글짜글해졌죠, 이렇게.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뭐 제가 여기 다 알 일은 없겠죠. 저 넣어보고 괜찮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wave height는 내 파도의 높이,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wave height 같은 경우는 이걸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wave width는 이제 파동,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wave width는 이렇게 약간 너울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파동이란 말 쓰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direction은 이제 저거죠, 방향. 네, 지금 90도로 휘어져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0도로 한번 바꿀게요. 0도, 0도로 바꾸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네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 wave height로 가서 숫자를 좀 바꿀게요. 15 정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높이, width는 80으로 할게요. 자, 나머지는 웨이브 스피드는 아마 그 속도예요. 파도의 속도. 네, 그거고 피닝 페이즈는 아마 그 파도의 그 얼마 그 부분들 있죠. 나는 만약에 파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맨 처음에 만약에 페이즈를 높이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파도를 만들거나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이게 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해요. 네. 확실하고, 그리고 밑에 anti-aliasing이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옵션 창에 있어요. 설정 창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간단한 뭐 그 개념을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그 해상도 이제 뭐지? 그 그래픽이 좀 낮으면 구리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생겨요, 캐릭터에. 네, 이게 뭐 픽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거든요, 미세하게. 근데 anti-aliasing이라고 이걸 키면 이 현상이 조금 이렇게 좀 매끄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게 anti-aliasing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만 설정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직접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자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가볼게요. 메인 컴포지션 가서 우리 아까 만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밑으로 갖고 올 거예요. 네, 갖고 올 거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는 저 우리 맵핑, 이거 맵핑이라는 말씀은요. 네, 저거를 제작하는 방법이고 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직접 효과를 쓰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는 이 만든 맵 있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맵핑을 이렇게 안 보여도 돼요. 네. 그냥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쓰기 위한 요소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영상에는 보일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ew. 자,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New Adjustment Layer. 네, Adjustment Layer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글리치 효과라고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글리치 효과를 만들어 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Adjustment Layer가 그냥 투명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테이프 레이어인데 투명한 테이프가 있고 내가 이거 효과 이렇게 넣으면 그 레이어가 입혀지게 되지만 내가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내 온본들은 다 남는다. 네, 내 어떤 변형을 주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주고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제 효과를 설명할게요. 자,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지. 자,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창 갑니다.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여기 있죠, 맨 위에 거. 이거를 효과를 글리치 효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설정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 이게 뭐냐? 너는 어떤 맵핑을 쓸 거냐? 뭐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방금 만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1번하고 뭐게 써져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레이어가 다 나옵니다. 레이어들이 다 나오고 아까 저희가 만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하나 생겼죠. 뭔가 찌글찌글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신기하죠. 네, 이게 이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제가 그 설명했다시피 흰색 검은색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요. 효과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글자 있죠. 네, 이 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글자 위에 그 밑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매핑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그 글자가 닿는 부분이죠. 여기 그 흰색 검은색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흰색. 자, 여기 여러 가지 흰색, 검은색, 회색 여러 가지가 되게 짜글짜글하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글씨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찢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글씨 자체. 버뮤다라는 글씨 자체에 물론 여기도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이건데 이거를 이해하면 또 웬만한 것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저도 정확하게 그 개념 자체는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use for horizontal displacement라고 아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 re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색깔에 따라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세기 이런 걸 좀 정해 주는 것 같아요. 색깔에 따라. 뭐 이게 말이 어려운데 보통은 그냥 여기를 루미넌스로 바꿔 주시면 돼요. 루미넌스는 이제 밝기에 따라 뭔가 바뀐다는 건데 그냥 흰색이면 밝은 거죠. 검은색은 어둡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미너스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맥스 호리전털하고 맥스 버티컬이 있어요. 네, 호리전털은 수평 가로 이렇게 해서 엇나가는 거고 효과가 버티컬은 위아래로 하는 건데 저는 양옆으로만 이렇게 양옆으로만 찢어지게 해볼게요. 왜곡 일어나게 해볼게요. 그래서 버티컬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거는 안 쓸게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두고요. 그리고 호리전털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뜻깨기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이제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0초에 갑니다. 0초에 가서 자, 맥스 호리전털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를 저는 75로 둘게요. 75로 두고 여기 보시면 키를 찍을게요. 키를 찍고 자, 다음에 1초 15프레임에 갑니다. 가서 우리 글자가 지금 찢어져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원래대로 그래서 0을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됐으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멋있죠? 찢어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글리치 효과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 트랜지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뭔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그래서 이 효과를 RGB 분리 효과라고 합니다. RGB라는 게 Red, R이 Red, G가 Green, B가 맞죠? RGB, 네, Blue, B가 Blue예요. 그래서 그 빛의 삼원색이죠.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여기 우리 레이어를 다 잡고 이제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묶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 잡고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를 시킬게요. 여기 프리컴포즈 보이죠? 눌러보고 자, 여기다 이름을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누르고 자, 이거 분리 효과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효과 중에 쉬프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쉬프트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흰색이라는 색깔 있죠.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흰색이라는 색깔은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한 번에 싹 겹치면 흰색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걸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쉬프트 채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 3색깔을 지금 여기 흰색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이 섞여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쉬프트 채널이라는 효과를 쓰게 되면 그거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을.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나는 자, 여기는 저는 어떻게 분리할 거냐면 여기는 빨간색만 남길게요. 빨간색만. 그래서 지금 take red fro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놔둘 거고요. take green from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끌 건데요. 자, green은 밑으로 이렇게 쭉 눌러보면 풀 오프라는 게 있어요.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끈다는 의미거든요. 자, 끄면 핑크색, 보라색처럼 되죠. 왜 그러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색깔이 섞인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블루, 파란색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블루를 끄고, 자, 마찬가지로 누르고, 풀 오프 하면 빨간색만 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복사합니다. 복사할게요. 컨트롤 D 합니다. 자, 복사하고, 이번에는, 지금은 빨간색만 남겼잖아요. 이번에는 초록색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간색은 꺼야 되겠죠. 네, 빨간색은 끄고, 풀 오프 해주고, 없어졌죠? 네, 여기는 초록색. 지금 테이크 그린이죠? 네, 여기는 초록색만 이렇게 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만 남죠? 이렇게 분리됐어요. 보셨죠? 자, 이 밑에 있는 게, 자,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남고 초록색이 남았는데, 이게 빨간색 레이어예요. 자, 이름을 한번 적을까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빨강,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초록, 이렇게 써볼게요. 애니메이션 초록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번에는 파란색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또 복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복사. 복사해서 남기고, 이번에는 파란색만 남길게요. 그래서 그린을 꺼주고, take blue from을 켜줍니다. 블루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이 남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인데요. 제가 블렌딩 모드를 설명을 안 했군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이렇게 되게 비약적으로 설명할 건데, 여기 보시면, 자, 모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네, 모드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이게 뭐, 지금은 노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노멀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F4 이런 거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단축키로 F4.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거는 뭐냐. 내 레이어들이, 지금 노멀 상태에서는 내 레이어들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보잖아요, 레이어를. 위에서 내가 만약 샌드위치를 봐요. 그러면 맨 위에 식빵이 있으면 식빵밖에 안 보이죠. 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약간 투명한 식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투명한 식빵. 그게 어떤 방법이냐? 모드 중에 자기 눌러보면 노멀에서 여기서 투명되는 거는 뭐 사실 거의 다 투명처럼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 방법이 좀 다른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마 여기 add나 screen일 거예요. 이거 만약에 블렌딩 모드를 한번 궁금하시면 그 포토샵 강의 같은 데 가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포토샵은 이거를 굉장히 좀 잘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을. 근데 에펙은 좀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명하게 내가 식빵이 있는데 얘가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맨 위에 레이어가 식빵이다. 그럼 식빵밖에 안 보이겠죠? 밑에는 뭐 햄 보이고 뭐 치즈 이런 게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 식빵을 투명하게 만들면 밑에 게 보이죠? 네, 그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스크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크린으로. 그럼 뭔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죠? 자, 제가 이름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제가 파란색을 투명하게 만들었더니 밑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냐? 자,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 테이프인데, 그러니까 투명 테이프인데 파란색으로 입혀진 투명 테이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투명한 파란색 밑에 초록색 뭔가 양배추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샌드위치 이론인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양상추는 약간 파랗게 보일 거예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섞인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여기 제가 한 번 더 초록색을 제가 만약에 제가 밑에 노멀에서 제가 스크린을 바꾸면 흰색이 되죠. 왜 그러겠어요? 자, 맨 밑에 파란색이 있고요. 그 위에
초록색 투명 테이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파란색 투명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맨 밑에 층은 빨간색이지만 빛의 삼원색의 원리에 따라 흰색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처음 한 거면 원리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그래서 핵심은 다시 한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 블렌딩 모드라고 말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블렌딩 모드를 그냥 위에 있는 투명 테이프, 색깔이 있는 투명 테이프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초록색이라고 하면 초록색 투명 테이프가 있는 거고 자, 이거는 파란색 투명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뚫려 보인다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놓으면 뚫려 보이는 거예요. 레이어가. 그래서 다 섞어버리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그냥 흰색을 놓으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 그 아까 갈라지는 거 다른 색깔로 어떻게 하냐? 되게 쉽습니다. 그냥 초록색이죠. 초록색 레이어를 자체를 한 프레임 앞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보면 제가 한 프레임 옮겼어요. 지금 1프레임이죠? 제가 이거를 앞으로 슬쩍 이렇게 옮겨 볼게요. 옮기고 파란색도 앞으로 쭉 한번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뭔가 갈라진 효과가 생기죠. 왜냐하면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미세하게 한 프레임씩 차이가 나니까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게 각자 다른 거예요. 한 프레임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되는 효과처럼 보이니까 또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 시작 시간이죠. 지금 보면 완전 검은데 저는 시작을 약간 좀 먼저 일어나면서 시작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레이어 내가 이제 렌더를 할 거잖아요. 영상을 뽑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작 시간을 그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영상이 렌더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끝점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끝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옮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제가 한 5초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 플레이를 시키면 자, 5초 한번 가볼게요. 자, 5초 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돌아가죠. 여기 돌아갑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 렌더도 렌더를 하게 되면 영상을 뽑게 되면 딱 여기까지만 영상이 뽑히게 돼요. 단축키로는 아마 N이 아닌가? 저 N이죠. 끝에 있는 건 N이고 이게 앞점이 B. 네. 이게 저도 단축키 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자 렌더의 시작점은 B를 누르면 되고요. B 단축키를 B고요. 내가 끝점 같은 경우는 N을 누르면 된다. 그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를까지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다시 렌더를 설명하자면 파일 엑스포트 add to 미디어 인코더 해서 뽑으셔도 되고요. 이런 글리치 효과 같은 경우는 이런 글리치 효과는 그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 영상 뒤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걸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명했을 텐데 투명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배경이 투명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new export add to render queue를 눌러서 여기서 lossless를 누르고 자 여기 format을 quicktime으로 바꾸고 여기서 중요한 게 채널에서 RGB 알파를 눌러줍니다. RGB 알파를 눌러서 알파 값 이게 배경이 투명한 거예요. 네, 투명한 것까지 뽑아서 OK를 누르고
저장은 왜 안 될까요? 여기까지 이걸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영상에 아무데나 쓰실 수 있고요. 나는 뭐 MOV를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인트로 자체로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배경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한번 깔아볼게요. 사진을 갖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좀 어둡게 만들면 좀 좋겠죠? 이렇게 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투명도 넣었어요. 투명도. 사실 투명도 넣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인트로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답답하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여기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 연락처를 공유를 했을 텐데 그쪽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